성주군은 지난달 28일 김안곤 군수, 도일의 성주문화원장, 경상북도문화재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사단법인 호영건축문화유산연구원과 추진해온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수행 내용과 연구 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영준 책임연구원은 조선전기 4대 사고 중 하나인 성주사고를 비롯한 성주읍성, 사직단 등에 대한 역사적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도일의 문화원장은 성상관이 역사테마파크 안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성주군 성주 경산리, 백천리, 예산리 일원에 성주군 상징 역사유적인 성주사고, 성주읍성 및 북문, 성주사직단 등을 복원 정비해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지특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